이제 6가지 프로젝트가 다 키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었으면 다음 거는 또 다른 색깔이 나오고 그거를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1년 동안 6개의 곡을 6명의 아티스트와 만들어서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 아티스트, 해리파 박준원. 파인드 유어 라이트 5월 프로젝트는 후기와 함께 하게 되었고요. 파인드 유어 라이트의 세 번째 아티스트는 누가 될까요?